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예, 여러분들, 1월 4주차 해보셨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실전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에 1회 모의고사 봤던 거에 비해서 난도가 살짝 쉬워졌죠? 예. 뭐, 쉬워졌는데, 저번 모의고사가 조금 더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에 맞았을 것이고, 요번 거는 고등학교 1학년 거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도는 그 정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몇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1회에 비해서 이번 점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또는 이번이 오히려 떨어졌다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영어 기본기가 너무나 약하다, 영어를 여러분들이 너무 못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실력을 떠나서 집중력이 좀 부족한 거다. 70분 동안, 사실 좀 그렇잖아, 얘들아. 히터도 틀고, 옆에 친구도 있고, 막 주변도 뭔가 다 갇혀있고, 창문 닫혀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70분 동안 집중해서 푸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힘든 걸 해내야만 하시고, 그 훈련이 근데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오히려 1회에 비해서 좀더 떨어졌다라는 건 아마 난도가 굉장히 쉬워졌는데도 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중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러셨던 분이 있으면 다음 모의고사 볼 때는 조금 더 긴장하셔가지고 집중력을 좀더잘 유지하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좀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수 중요하죠. 누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여러분,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는. 그런데 살짝 멋있는 말? 좀 멋있는 말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결과는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그 매번 매번의 결과가 다 과정이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 봤잖아? 이게 결과가 나오잖아, 그치? 결과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3월 모의고사 또는 좀더 멀리 가면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과정인 거고, 수능은 대학을 잘 보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것도 결과지만. 그럼 대학교는 뭐야? 좀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그래도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를 그렸을 때, 좀더 글로 갈수 있게끔, 좀더 거기 가는데 그 길이 좀 쉬워지게끔 만들어지는 또 관, 그 과정이고요. 대학도 결과가 아니지. 그럼 따지고 보면 인생에 결과가 없어. 매 순간이 결과거든.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내 맘대로 좀안 되셨을 때는 아, 이것도 과정이겠거니 하고 넘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것도 말못 알아듣는 친구들, 또 문해력 약한 친구들은 아, 매번이 결과다. 매번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아, 한국 사회는 성공 중심주의 이래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내 말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 매 순간 결과로서 최선을 다하시되 모든 결과에는 여러분들이 과정으로 넘길 줄도 아셔야 된다라는 게 나의 포인트인데, 잠깐 얘기가 딴 데로 갔어. 아무튼 이 결과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셨을 때 선생님한테 이제 이걸 푸는 기준이 1월 4주차이기 때문에 대입학이랑 어휘 문제 순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론은 이해 가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배운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풀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대입파악에 있어서. 네가 글을 읽는 스킬을 아직도, 글의 주제를 내는 스킬을 아직도 헷갈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당장 독하다 독해 피고 앞에 대입파악 첫 부분부터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제 풀이 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 풀이 과정과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집중하시면서 문제를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좀 잡소리가 길었지만 잡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18번부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쉬운 유형이죠. 쉬운 유형이지만 풀이 과정은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목적 문제를 보시면, 이 사람이 글을 왜 썼을까? 요거를 드러내주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부분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어디 있냐면, 여기 이것도 대입파악이잖아, 결국. 왜 썼어? 왜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부분 찾는 거지. 이 부분을 읽어볼게. However, 역접의 연결사가 쓰였네요. 그쵸? 하지만, 앞에 내용이 뭔지 몰라, 지금. 하지만 너네는 읽었어야지, 그치? 근데 읽되, 좀 흐릿하게, 이렇게 읽었으면은, 하지만, we're sorry to inform you. 너에게 알려주게 되어서, inform, 알려주다,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거죠. 유감이라는 겁니다. 뭐를? That we are unable to. 우리 불가능하대요.
refund you단 말이 너에게 돈을 환불해 주는 게 for the phone in accordance. 아, 폰에 대한 환불을 처리해 주는 게 이제 불가능해서 환불해 주는 게 불가능해서 미안해. You are 미안. In accordance with the firm's refund policy. In accordance는 얘들아, accordance가 뭐냐면 accordance는 뭐뭐에 맞춰서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맞춰서 따라서. accordance가 이 조화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와 조화를 이루면서 firm은 회사거든요. 우리 회사의 refund policy, 환불 정책에 따라서 환불해 줄수 없어 죄송해요 고객님. 이제 이런 그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 읽으면 우리 정답 나오죠. 정답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인 거죠.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려고. 됐죠? 그 다음은 심경 문제 들어가 볼게요. 심경 문제는 예, 네가 조금 영어가 한 4등급 정도 되시면 그 또는 그 아래라면은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었을 것이다. 이거 해설지에 전부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해설지 전부. 해설지 없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쌤이.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봐. Disappointed는 실망한 거고, Hopeful은 희망찬 거고, Frightened는 놀란 거야, 겁먹은. Relieved는 안도한 거야, 안도하는. Embarrassed는 뭐야? 당황한. Sorry면은 뭐 유감인, 미안한 이런 뜻이고, Dissatisfied는 불만족한이죠. Pleased는 기쁨입니다. Bored는 지루한, Excited는 신난, 이건 알 겁니다. 좀 뭐, 살짝 헷갈릴 만한 단어들은 적어드렸는데, 19번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알려주는 단어였을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 뭐요? Shivered. 발음 조심해야 돼. Shiver. Shiver. Ver입니다. 벌벌 떨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 단어 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벌벌 떨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알았다고 치면 요거 보고 감이 잡혔겠지. 어떤 느낌이야? 긍정적이지 않지. 당황할 때 벌벌 떨진 않고 지루할 때 벌벌 떨진 않고 아 지루할 때 벌벌 떨진 않잖아. 여러분들 병주세로서 너무 지루해 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어? 아니잖아. 불만족스러울 때 벌벌 떨지도 않을 것 같고 놀라거나 실망할 때도 아닌데 뭐 정답 나온 것 같은데? 벌벌 떨. 근데 요 단어를 이제 몰랐을 가능성이 크니까 쌤이 좀더 같이 읽어보자면요. Pull the blank up. Blank it up. 하면은 이제 담요를 땡겨서 올렸다는 거죠. 담요를 땡겨서 올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He was suspect. 범죄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읽은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turned out the light and tried to sleep. 불을 끄고 자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그럴 수 없었다. 잠들지 못했다. Opened her eyes. 눈을 뜨고 잠깐 있었어. Looked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보니까 그림자가 하나 있네. Jumped out of bed. 침대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realized it was only tree branches. 아, 나뭇가지가 그냥 흔들린 거였구나. 이걸 알았어. 그럼 이 부분에서 전환이 일어났지. 무서웠어. 벌벌 떨고 뭔가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나뭇가지였어. 정답 몇 번? 안도하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 20번 들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주장을 알아내시려면 리딩 스킬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형광펜 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요 부분과 요 부분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문자 틀렸으면 글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포인트를 못 잡았다 이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혼나셔야 됩니다. 틀리면. 자, 갑니다. Building Management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Building Management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Management는 관리라는 뜻이죠. 듣나요? 관리를 하는 건데 관리를 빌딩 만들어내는 거, 즉잘 유지한다는 거죠. 잘 관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must see that 봐야 된다는 거죠. 잘 관리를 한다는 건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Escape route 비상 대피로가 are kept 유지되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비상 대피로를 클리어하게 킵하자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자라는 말을 쓴 거고 special attention. 특별한 관심 should be paid 주어져야 됩니다. 그 비상 대피로 that are near loading sections or delivery points 어디 근처에 있는 도망 대피 그 비상 대피로라는 거죠. 어디 비상 대피로겠습니까, 여러분들? 쭉 이제 읽어봅니다. 적재 구역, 로딩이 이제 뭔가를 쌓아놓는 구역, 적재 구역 아니면 delivery 배달이죠. 배달하는 지점, 오케이? 적재 구역이나 delivery point에 그 근처에 있는 비상 대피로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어떻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 혹시 해당하는 거 있나요? 있죠. 1번 주신다. 됐어요? 21번 넘어갑니다. 저렇게 읽는 거라고. 자, 요지 문제죠? 이 문제도 오답이 몇명 났던데, 아이고, 좀, 형님 말좀 들어.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생각을 말해줄게요. 알렉산드리아네? 현관펜 치고. 그럼 뭐야? 디테일이죠. 사람 이름이잖아. 알렉산드리아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게 주제가, 이건 주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반화가 일어날 것이다. 디테일을 만났으니까 일반화를 찾자라는 생각을 하자고서의 말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화란 곧 결론이다. 근데 어디부터 일반화가 일어납니까? 에브리 차일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엄마야. 2살짜리 애 엄마인데 얘가 couldn't stand, 견딜 수가 없대. 이런 사이트 광경을 보면 bottle anymore. I watched, 난 봤어. Bright son of mine, 우리 아들이 reached for his bottle, 젖병이죠. 애기한테 bottle은 뭐 맥주병은 아닐 거 아니야? I felt embarrassed. 난 되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 아이고, 우리 애가 아직도 젖병을 찾네.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why, 물음표 나오죠. 물음표. 질문이죠. 이것도 중요하지. 대답이 중요해지겠죠. 왜이 엄마는 feel so guilty,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까요? 만약 그녀의 2살짜리 아이가 버트를 선택한 거야. 컵 대신에. 그러니까 컵으로 먹어야 되는데 젖병으로 먹는 걸 애가 선택할 때 엄마가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부터 왜 말해주겠어? 이제 그 엄마가 죄책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말해주겠죠. 왜 느끼는 거야? Every child는 regresses. 모든 애들은 다 퇴행한다는 거야. 퇴행이 뭐야? 뒤로 가는 거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젖병? 그만 떼야 되는데. 자꾸 젖병을 찾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는 왜 그럴까? 이런. 근데 원래 애는 그렇다는 거야. In one way, 한 방식으로든 another, 다른 방식으로든 이때, at this time은 그렇다는 거죠. 원래 애들은 그때 그래요 어머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라는 그랬던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마지막에 한번더 강조되고 있죠. 슈드 현관문. 조동사잖아.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잖아. 뭐뭐 해야 된대잖아. 뭐 해야 된대. 부모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What that? Regression is normal. 아, 퇴행은 원래 평범한 거라고. 아이들의 발달 사항에 있어서.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럼 정답은 뭐가 됩니까? 퇴행행동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어른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퇴행행동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퇴행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포인트가 아니었어. 니네는 지금 글을 이해했어도 보기를 고를 때 자꾸 보기를 고를 때 그럴듯한 걸 자꾸 고르는 경향이 있는데, 아, 나온 말만 해. 나온 말만. 발음이 안 돼요? 나온 말만 하세요. 나온 말만. 나온 말만 해. 오케이? 동생이 새로 생, 아, 동생이 언제 했어? 아이의 퇴행행동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다. 노멀하다고 했잖아. 아, 괜찮지. 오케이? 아, 이게 능력을 벗어난 교육. 아니, 엄마가 언제 뭐 능력을 벗어난 교육 시켰어? 젖병을, 뭐, 젖병을 떼라는 게 대단한 요구야? 여러분 아직 젖병 못 떼셨어요? 아니잖아. X. 정답은 4번이다. K 22번 들어갈게요. 제목 갑니다. 역시 대입학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개인적인 약점들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측면, 스스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그럼 이런 측면은 어떤 측면? 이런 측면은 약점인 측면을 말하는 거지. 근데 약점을 스스로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지. 아, 뭐 그렇구나.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에브리 원 형광펜, 버 형광펜처럼. 이거 뭐야? 모두가 그렇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통념. 근데 역접했죠,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념 역접 구조라고 볼수 없긴 한데, 아무튼 지금 봤을 때 버시 나왔잖아. 중요한 정보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문장에서 말해준 게 뭐야? 사람들은 전부 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유, 전화가 왔는데 주식 추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습니다라는 전화. 아,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많지? 아침에는 무슨 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문자 왔어. 보이스피싱 아닌가? 나한테 무슨 청주 검찰청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내가 청주에서 사기를 쳤나 봐, 얘들아. 보이스피싱이겠지? 그치? 그래야 되는데, 그쵸? 뭐 갑자기 다음 주소가 안 나오면은, 쌤 청주에 있는 걸로 아세요. 아무튼, 통념 역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정리하면은, 모두 다 약점이 있다. 모두 다 약점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그것을 마이너스라고 여긴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밸류하게 여기지 않는다. 마이너스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 읽어봅니다. We treasure. Treasure은 보물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동사로 쓰였죠. 보물처럼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스킬, 스트렝스, 에빌리티, 탤런트, 기술, 장점,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약점들은 undeveloped, 발달되지 않고 발달되지 않는 측면이래요. 우리 인간의 네이처에 있어서. 네이처를 아직도 자연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허접, 본성, 특징이라는 뜻이 있죠. 인간 특징에 있어서 발달되지 않는 측면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That haven't, 그게 mature, 성숙하지 않은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약점이 있는데 모두 약점을 마이너스로 여기고 있다는 말을 한 거야, 지금. 반복한 거야, 그렇지? 어떤 형태의 약점은 반복되는 실수라고 여겨지고 두려움, 주저함, 그리고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걸로 반복되는데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대요. 그건 뭐야? 마이너스 여긴다는 얘기 또 반복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을 할까? 아마도 뭔 말을 할까, 여러분들? 느낌 오지?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 weakness can become a strength. Strength는 장점이거든. 근데 약점도 장점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because the weakness is a misapplied and vainly used strength. 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모두 장점이 될수 있어. 약점도 장점이 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약점은 미스어플라이드 된 거기 때문이다. 미스어플라이드는 뭐야? 어플라이가 적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약간 잘못 적용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vain 하면은 헛된이란 말입니다. 헛된. 그러면 vainly 하면은 헛되게, 즉 잘못되게라는 뜻인 거죠. 잘못 어떻게? used, 사용된 장점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약점도 분명히 장점이긴 한데 아직 좀 적용이 잘못됐고 좀 쓸데없이 사용이 된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조금 적용만 잘 시키고 사용만 잘하면 충분히 장점이 될수 있는 게 바로 너 약점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셉 제왕강 팬츠 받아들여라라는 명령문이다. 얘들아, 명령문이면은 주제잖아. 어? Accept the fact that 너는 이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That you have a weakness. 네가 약점이 있다는 거 받아들이고 transform it. 그걸 바꿔 into strength, 장점으로. Instead of strongly criticizing yourself. Criticize는 비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대신에 I'm feeling guilty.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대신에 좀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다 드러난 거죠. 그렇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Let others know.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너 약점을. 아, 약점을 뭐 알려주라고 한 적은 없어. 약점을 강점으로 살리라고 했지. 약점에는 사실 강점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지. 일단 보류.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 Trust your own ability. 너의 능력을 믿고 너의 장점을 믿어라. 너의 장점을 믿어라. 물론 좋은 말인데 지금 포인트는 약점이 장점이다였잖아. 약점이 장점이 될수 있다였잖아. 좋은 얘기라고 다 정답이 아니에요. Turn your weakness, 너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라. 아, 너무 좋지. 이게 정답이었죠. 극복해라, 너의 약점을. 좋은데? By ignoring, 무시함으로써. 아, 언제 무시하라 그랬어? 아까 인정하라 그랬죠. Recognize and praise, 받아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뭔 개소리세요, X.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입 파악입니다. 23번 들어갈게요. 역시 22번, 13번이니까 주제 제목 문제에 보면 조금 난도가 올라가긴 하죠. 하지만 역시 예, 리딩 스킬로 충분히 풀릴 수 있었고요. 자, 23번 해석해볼게요, 같이. Some workers, 어떤 업무의 그룹은
quite small, 좀 작아. 3명, 4명 정도 되는데. While others are very large, 다른 그룹은 좀큰 반면에. 20명 아니면 좀더 되는 경우도 있다. 아, 첫 문장에서 말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작은 그룹도 있고, 일할 때는 큰 규모의 그룹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research가 has found that, 연구가 발견했대. 아이코, 형광펜. 발견했다라는 말의 형광펜. 왜 했어? 너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연구죠. 연구는 디테일이야?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야? 디테일이지, 그치? 근데 연구 결과는, 얘들아, 중요한 내용이지. 연구 결과는. 연구 내용은 알바 아니지만 연구 결과는 완전 알바죠. 그 연구가 발견한 내용이 연구 결과잖아. 그게 뭔데? As 뭐뭐 함에 따라서 As the size of the group increases, 그 일하는 그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The way in which members interact with one another changes라고 돼 있어요. 자, way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in which 그 안에서 멤버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One another은 서로란 뜻이야.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way가 changes 바뀌니까요. 바뀌는 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그룹이 있고 큰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뭐라 그랬지? 상호작용하는 방법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데? 이제 뭐 그제부터 그 설명을 해주겠죠. 그룹 사이즈가 expand, 확장함에 따라서 The time and attention given to creating and maintaining group 시간과 관심, 주목인데 주어지는 거죠. 어디에? 만들고 유지하는 거야. 그룹의 조화를. 그룹의 조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과 관심이 decrease, 감소한다는 거죠. 그쵸? 그 그룹의 커지면은 그룹의 사이즈가 커지면은 전부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너네도 그렇잖아. 20명 한 반에 한 20에 30명 있으면 다 친하진 않잖아. 네, 다섯 명 아니면 두세 명 이렇게 친한 경우가 많잖아. This is in contrast. 이것은 매우 대조적인데 뭐라? 작은 그룹과 in which 여기서는 멤버들이 일반적으로 exhibit 보여줘요. Greater agreement 아주 큰 일치를 보여줘요. 어떤 things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찾아요. One another 아까 서로라고 했죠. 서로의 의견을 찾고 그것을 for more frequently 더 빈번하게 찾는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더 의견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된대? Large group 이번에 large group인 거야. 아 그럼 이제부터 그래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그룹의 사이즈가 expand 할 때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small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large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그럼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의 각 특성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계속 뭐가 되는 거야? 응? 작은 그룹, 큰 그룹 있는데 그룹의 규모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계속 이만큼 설명해 준 거예요. 오케이?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정답은 아까 여기서 내는 게 맞았던 거죠. 두 가지식이죠. 23번 정답, reasons 이유인데 왜큰 그룹이 더 적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지. 얘들아, 지금 얘는 어떤 거? 큰 그룹이 좋다, 작은 그룹이 더 좋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한게 아니고, 달라진다고 했어. 사이즈가 인크리즈함에 따라서 그 웨이가 방식이 체인지, 변한다고 했지, 뭐가 더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펙트 효과, 일터의 효과, 일터에서의 우정의 효과네, 직업 만족도에서. 아, 그 동료들이랑 얼마나 우정을 다지는가? 그게 주는 효과라는 건데, 뭐 그런 얘기 언급된 적 없었죠? 1번, 2번 다 아웃. 방법인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팀원들과 아 팀원들과 조화에 대한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왜 나왔던 거지? 그 규모가 작을수록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래 주제는 아니었죠. 작은 거랑 큰 거랑 비교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3번 아웃. 관계인데 그룹 사이즈랑 그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 아이고 정답이죠. 대답해봐. 야, 그 상호작용 간의 관계가 뭔데? 아, 사이즈가 올라가면요. 그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도 바뀌어요. 체인지. 대답할 수 있잖아? 무슨 답 4번인 거야. 영향력인데 리더십 스타일의 영향력이래. 우리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제 리더십의 영향력을 말했니? 정답은 4번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됐고, 28번으로 가볼게요. 어법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 어법 문제는 어떤 게 정답이었을까? 일단 정답은 너무 쉽게 나오긴 했거든.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 있긴 해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일단 where이라고 돼 있네. where의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인가? 관계 부사를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어떻게 따집니까, 여러분들? 이거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를 아직도 틀려. 미치겠어. 수업을 좀뭐좀 들었으면 틀리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우리가 요즘 제대로 배우고 있나? 아니지. 그럼 틀릴 수도 있나? 아니지. 왜냐면은 기출 문제 있죠. 우리 주간 노가다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기출 문제. 거기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 네가 무슨 관계부사를 일주일 동안 어떤 단원으로서 배워야 이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고 기출에 한 두세 번 나와서 네가 틀려봐가지고 해설지를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보면은 그럼 풀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노력을 안 하면은 계속 틀리겠지 뭐. 근데 이게 왜 계속 나올까에 따라 내가 이 잔소리 지금 여러 번 들어보시죠. 관계부사 아실려는 잔소리 여러 번 들어보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또 잔소리 하시는 쌤 이럴 게 아니고 왜이 잔소리를 많이 하겠니? 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거잖아. 답답해 미치겠네 정말.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어떻게 푼다? 일단 선행사 확인하십니다. 선행사는 버스 스탑스 or 글래스 튜브스. 글래스 튜브스가 선행사네요. 그렇죠? 유리 튜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선행사가 있으면 선행사를 뒤에 넣어보라고 했죠. 어디다가? Passengers pay before entry. 아, 승객들은 지불합니다. 입장 전에 지불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글래스 튜브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선행사가 넣어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at이라는 소리. at이라는 전치사랑 선행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승객들이 지불합니다. 입장 전에. 어디서? 글래스튜브에서잖아. 글래스튜브에서. 그럼 글래스튜브가 여기 들어갈 때 at the glass tubes라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랑 선행사가 같이 들어갔어. 선행사를 넣었을 때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관계 부사를 가준 게 맞다. which냐 where냐? 아, where이 맞다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2번은 분사 구문이에요. combined 돼 있잖아. 그럼 컴바인드일까 컴바이닝일까를 묻고 있는 거고 즉 능동일까 수동일까를 묻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푸는 건데 뭐 이렇게 푸는 누가 몰라. 근데 누가 기준이다? 얘가 기준이다. The system. 이 시스템이 기준이고 주절에 주어져 있는 주절에 주어. 그럼 주절에 주어 입장에서 이게 합치는 거니 합쳐지는 거니 합쳐지는 거니까 컴바인드 이상 없고 3번은 약 20%의 버스 사용객들이 do have cars, 차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냥 선택하지.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한대. 그러면 저이 댐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야? cars인 거죠. 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잖아. 3번 같은 경우에 문제 출제 포인트는 명사의 수일치였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4번인데요. 4번은 목적격 보호자입니다. 목적격 보호자. 잘 봐. 역할을 한대. 아주 큰 역할을 한대. plays a huge role. 어디에서? 만드는 것에 있어서. 만드는 걸 일단 목적을. 아, 동사지. 근데 뭘 만드는 거야? 그들의 시티를 만드는 거야. 도시를. 나는 joyful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도시를 즐겁게, joyful하게 만드는 거지. 그럼 joyful하게니까 부사를 쓰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를 쓸까, 부사를 쓸까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에 있어서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목적격 보호, 보호는 혁명이니까요. 그래서 조이풀이 정답이 된 거고, 아, 정답이 아니고 옳게 쓰인 거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고 얘는 수일치. 약간 어떻게 됐어? 4, 제 생각에는 1번이랑 3번이랑 4번은 그래도 아니 3번 좀 그렇다. 1번이랑 4번은 좀 헷갈릴만 했거든. 꽤 어려웠거든. 근데 어우 이거는 보면 5번 같은 게 너무 쉽게 풀리죠. 생각보다 쉬워야 돼. Many other cities가 주어잖아. 많은 여러 도시들, 다른 도시들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주변에 wanting to use eco-efficient transportation, 친환경적인 교통을 이용하길 원하는 그런 많은 도시들이 gets inspiration.
영감을 얻는다가 되는 거니까 수일치 s 없어야겠죠? 복수명사잖아, cities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다.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갑니다. 선생님, 이제 두 문제 해설 더할 거예요, 여러분들. 29번 문제, 요즘 풀었던 어휘 판단 문제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내신이든 수능이든 참 많이 나온 유형인데. 그 다음에 빈칸 하나 정도는 해설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빈칸 순서삽입 다할 거지만, 오늘도 하나 정도는 해설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29번 해설 갑니다. 29번은요, 여러분들 봐봐요. 글의 맥락을 잘 짚으면서 가야 돼. 어렵다, 발달시키는 게 관계를 라디오와의 관계인데 아니면 TV 리포터와의 관계인 거래. 아, 그러니까 라디오 리포터, TV 리포터의 관계. They often move around a lot. 그들은 주로 많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여 다니는데, 하지만, however, 자, 글의 흐름을 바꿔줬습니다. 형광펜 할게요. 글의 흐름 바뀌었죠. 글의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나, it is not impossible. 아, 이중구조이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니까 가능하다죠. 뭐가? Did you find the reporter? 네가 리포터를 찾는 거야. In the news organization, 뉴스 기관 속에서 네가 리포터를 찾는데. With whom? 그 리포터에 대한 소식인 거야. 그 리포터에게 you can get to know. 네가 알아갈 수 있는 리포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알수 있는 그 언론사의 기자를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가능하다는 거야. If 만약에 그 뉴스 기관이 언론 매체가 도움이 된다면 너의 조직에 있어서. 그리고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네가 좋은 관계를 그 뉴스 직원과 갖게 된다면은 그럼 언론사에 내가 친한 사람이 생긴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엔 consider 생각해 봐. 뭐를? That news organization. 그 언론 매체에게 뭐 하는 걸 생각해 봐. 얘들아 지금 어떤 거라 했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 언론 매체가. Helpful이라고 했고 good relationship이라고 했잖아. 근데 neglect는 무시하는 거야. Reward는 보상을 주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얘들아? 상식적으로 뭐 해줘야겠어? 보상을 해주는 걸 고려하라는 거죠. 그 언론사한테 도움을 주라고, 주라고. 리워딩이 맞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계속 또 흐름 이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시가 이어집니다. 만약 네 회사, 네 커뮤니티 지역 사회가 네 개의 텔레비전 스테이션 방송국을 갖고 있고 하나는 특히 is very good to your organization. 너네 회사한테 되게 유리한 그런 TV 방송국이다. 그러면은 You might give them. 너는 걔네한테 줄수 있어. 뭐를? 어떤 스토리를 줄수 있어? 자, exclusive는 배타적인이라는 배타적인. 독점적인이라는 뜻이죠. 독점적인. invented는 만들어짐이야. 발명된. 만들어짐. 자, 얘들아. 그러면은 네가 어떤 기자들한테 어떤 기자들? TV 방송국이 너한테 되게 좋은 사람들이다. 돈 많이 주는 사람들이다. 그럼 네가 걔네한테 뉴스를 물어다 주는 게 좋잖아. 스토리 하나 주면 좋잖아. 특종감이니까. 그럼 그거를 만들어서 네가 주면 돼. 지원해서 주는 거잖아. 그건 안 되고 딴 데에는 주지 않는 그들에게만 흘려주는 독점적인 소리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정답은 익스클루시브가 되는 거. 조심. 계속 갑니다. You might offer information on a story. 너는 그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야. In advance, 미리. 아니면 some additional information only today. 그들에게만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도 할 거야. 조심해, be careful that you don't show too much favoritism. 너무 네가 걔한테 호의를 막 표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려면은 너의 relationship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깨라는 얘기 아니지. 관계에서 많이 베풀어 주되, 너한테 좋은 사람들이니까 잘 도와주되, 어느 정도 너무 too much하게 하면 안 되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31번 빈칸 저랑 같이 읽어보고, 해설 마무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잘 따라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일단 어떻게 풀기로 했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빈칸 유형부터 풀기로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Now you know that. 너는 이제 알지. 뭐를? 이 빈칸이 바로 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너의 메모리를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 자, 형광펜은 키에 쳐주시고요. 키는 중요한, 핵심이란 뜻이죠. 그럼 빈칸이 사실 핵심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빈칸은 뭔지 모르겠으나 빈칸은 기억력 향상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이게 결론인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글을 읽을 건데 저랑 계속 읽으시면서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뭘까? 결론이 뭘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기억력 향상에 좋을까? 이 생각하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어떻게 기억력 향상시킬 수 있어? 여기에 내 친구의 힌트가 있어. 하면서 내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My friend. 그럼 디테일이겠죠. 나의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내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유로 바뀌었잖아. 너! 내 친구에서 너로 바뀌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죠, 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봐. 넌 아마도 have a favorite interest. 너도 가장 좋아하는 favorite의 interest, 흥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넌 관심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앞에 친구가 야구에 대해서 모든 통계까지 외우고, 뭐 무슨 타율, 모든 야구에 대한 모든 걸다 외우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기억력이 되게 좋은 거지. 내 친구는 왜 그걸 외울 수 있었을까? 걔가 천재인가? 하는 건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도 할수 있다는 거야. 너도 관심사가 있을걸? 그게 영화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간에 네가 뭔가 열정적인 게 있을 거고, 그러면 너는 너의 뇌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Mountain of information. 산더미 같은 정보들도 넌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네가 산더미 같은 정보를 머리에 채울 수 있다는 거는 기억력이 향상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더니 향상이 됐니, 얘들아? 어떻게 했더니? 이거 했더니. 네가 뭔가 passionate, 열정이 있었더니. 그게 너의 favorite interest 였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네가 모든 걸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왜 그랬겠어? 네가 열정이 있으니까. 이게 너의 favorite인 거니까. 그럼 요걸 여러분도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너의 favorite interest와 passionate를 한 번에 담아주는 단어. 네가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면 너는 그걸 다 암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내용을 만들어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Visualization은 시각화고요. Imagination은 상상입니다. Relaxation은 안심, 안정. Motivation은 동기부여. Repetition은 반복인데, 자, 암기를 하려면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나요? 아니죠. 시각화해봐야 된다. 아니죠. 상상하면 좋다. 아니죠. 안정적으로 외우면 좋다. 아니죠. 정답은 동기부여겠죠. 네가 뭔가를 되게 좋아하면 동기가 부여가 되니까 잘 외울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1강에서 여기까지입니다. 3회 1강에서 여기까지고, 뭐, 그리 어렵진 않았죠. 하지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가, 생각해 볼 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이과정도 여러분이 풀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열심히 한번 또 해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매주매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방학이긴 해요. 그쵸? 즐거운 일도 있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영어 공부 하나만큼은 좀, 꾸준히 하면서, 매주 주간지 풀고, 모의고사 풀고, 해설 듣고, 이렇게 루틴 잘 지켜주시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선생님과 같이 남은 교육 계속 고생 좀 합시다. 알겠죠? 같이 힘 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인증해 주세요. 인증하면은 이걸로 할게요.